아, 이 영양제는 별론데.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맨입니다. 가끔 영양제에 관한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글들을 보다 보면 굳이 저 영양제를 구매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라면 저런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양제인데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이죠. 사실 전문 지식이 없는 분께서 좋은 영양제를 발굴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제품의 품질이 검증이 되었는지 제조시설에 문제는 없는지까지 검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영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께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접근해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영양제를 구매할 때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그런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충동적으로 돈을 낭비하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일을 막는 데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주변에 귀가 얇아서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이런저런 영양제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 오늘 내용을 반드시 공유해서 그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제품의 후기,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리뷰를 안 보면 뭐를 보냐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 리뷰는 아예 참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제품의 후기를 보면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뭐 맛이 있다, 알약이 커서 삼키기 어렵다, 냄새가 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볼수 있는데, 제품의 맛, 그리고 알약의 크기, 냄새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정보들은 믿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먹고 어떤 증상이 싹 나았다던가, 너무 효과가 좋았다던가, 아니면 효과가 없었다던가, 이런 효과에 관한 후기들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원래 영양제의 효과라는 것은 복용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데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성분을 복용해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절대로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임상시험을 해보면 플라시보, 그러니까 실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약을 복용한 군에서도 항상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본인이 먹는 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복용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본인이 복용하는 것이 가짜 약임을 알고 있을 때도 플라시보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만큼 어떤 알약을 먹는다는 행동 자체가 우리 몸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성분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임상시험에서 반드시 플라시보와 비교를 해야 하고, 플라시보보다 통계적으로 더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야만 그 성분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해보고 효과가 있었다고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영양 성분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 영양제는 별 작용을 못했지만 플라시보 효과로 컨디션이 개선되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성분들도 여전히 국내나 해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제품들에도 본인은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늘 적혀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은 비싼 돈을 주고 이런 영양제를 구매하지 않아도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알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제품의 후기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이 영양제가 좋더라, 효과가 좋았다 하는 이야기도 저는 별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좋은 효과를 느꼈다고 해서 그 영양제의 효과가 실제로 좋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객관적인 정보를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후기는 믿을 것이 안 된다는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뭘 보고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믿을 만한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권장한 영양 성분 또는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르는 편이 좋겠죠. 적어도 플라시보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잘 입증된 성분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는 편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바로 홈쇼핑이나 어떤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즉흥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 유튜버께서 이런 건강 프로그램의 뒷광고에 대해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뒷광고냐 앞광고냐를 떠나서 TV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TV에서 광고하는 제품 중에 오메가3나 비타민처럼 잘 알려진 성분은 그래도 영양제로서 오랜 기간 판매되어 온 만큼 과학적인 근거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성분인데 갑자기 화제가 되어서 새로운 명약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성분들인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도 몇 가지 제품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영양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적인 근거가 거의 없고요. 실제 효과와 별 관련이 없는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 같은 한두 건의 실험실 연구만 가지고 과학적으로 잘 입증이 된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제품의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건강식품, 즉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성분의 효과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서 그 기능을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제품입니다만, 건강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식품이에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 어떤 특별한 효과나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보다 품질 규제가 덜 까다롭기 때문에 갑자기 급조된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성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처음에 발매될 때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여기저기에서 광고를 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이런 제품이 있었냐는 듯이 이야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의 마케팅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도 금방 잊혀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좋은 성분이라면 그런 광고가 아니더라도 여러 전문가가 컨텐츠나 상담을 통해 꾸준히 권하게 되고 소비자의 입에서도 자주 오르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잠깐 반짝하는 이런 성분들은 그만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광고가 끝나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TV나 어떤 광고에 처음 보는 성분인데도 굉장히 좋은 영양제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그냥 반짝 마케팅하고 사라져버릴 그런 제품에 돈을 투자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그 중에 정말로 좋아 보이는 제품이 있어서 꼭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나 다른 전문가분께 한 번은 문의를 하고서 구매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유명하지 않은 중소업체의 영양제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제품보다는 직구 제품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직구 제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의 제조 시설, 그러니까 공장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영양제를 제조할 때 GMP에 적합한 제조 시설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데요. GMP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GMP 시설에서 제조하는데 똑같은 것 아니냐, 오히려 미국 제품이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GMP 제조 시설을 처음 설립할 때 그 시설이 GMP라는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식약처에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FDA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GMP 시설에서 영양제 만들게요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FDA에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끝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의약품은 다릅니다. FDA에서 의약품 GMP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에 관해서는 FDA에서 크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불시에 FDA에서 영양제 제조시설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경고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업체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웹사이트는 어떤 직원이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을 직접 평가해서 별점을 매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자플래닛 같은 사이트인데요. 캐나다에서 영양제를 제조하는 어떤 회사의 리뷰인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점이라고 적어놓은 게 점심이 무료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다, 이 두 가지밖에 적혀있지 않고요. 단점들을 보시면 요직에 아무런 전문성이나 자격도 없는 가족이나 친구를 앉혀놓고 있다, 조직 구조가 엉망이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임금이 낮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일삼는다, 비윤리적인 행위, 특히 식품 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매일같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이 직원 한 명의 폭로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 찝찝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아이오브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한 회사들은 이런 이슈가 없습니다. 자본이 많고 역사가 깊은 회사일수록 품질 관리에 관한 경험도 많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제품이 좋아 보여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영양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영상들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소개드린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허무하게 돈을 낭비하는 일을 줄이면서 좋은 영양제를 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